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대치동에 있는 스시 아오마츠에 왔습니다. 여기는 와려, 스시려, 스시 츠바사, 스시 이토에 계셨던 신무석 셰프님의 업장인데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심 셰프님 계셨던 곳을 다 다녔었더라고요. 아, 이토는 빼고요. 좀 스토커 같나? 친분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가보고 싶은 식당이라서 갔는데 심 셰프님이 계신 거였습니다. 제가 셰프님을 처음 뵀을 때가 와려라는 일식당에서였는데 제가 한창 유튜브 꿈나무인 시절 때라서 열정적으로 촬영하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와려에서 심 셰프님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구독자도 별로 없던 그 소수 정예로 운영되던 채널이었는데 알아보시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튼 스시 아오마츠를 오픈했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다녀온 후기입니다. 가격은 런치 6만원, 디너 13만원이고 이 영상은 디너 영상이에요. 폴키즈는 3만원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두 병 가져갔습니다. 위치는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있는데 주차는 해당 건물 지하에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지원이 안되고 30분당 4천원이네요. 오, 그럼 바로 스시 아오마치의 디너 오마카세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계란찜, 차아무시를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스자랄! 계란만 들어간 건 아니고 블루치즈 소스가 위에 깔려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계란찜에 다양한 재료를 곁들여서 주는 곳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는 고명 없이 퓨어한 계란만 들어있는 계란찜이 좋았는데 이제 또 많이 먹어봐서 그런지 이렇게 뭔가 첨가되는 게 좀 더 땡기더라고요. 그래도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순수한 계란찜만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간간한 간이고 치즈의 감칠맛도 좋아서 초반 부터 느낌이 왠지 좋았어요. 두 번째는 하루 숙성한 광어인데요. 되게 입안에서 찰기가 돌고 얇게 썬 것도 한몫한 것 같고 이 직접 만든 간장도 짜지 않고 달달해가지고 찍어 먹으니까 회 맛을 더 살려주네요. 원래는 폰즈 소스에 먹으라고 폰즈 소스도 같이 나왔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와사비는 매운맛은 거의 없었고 그 맑은 풀 내음과 자연의 시원한 맛 뭔지 아시죠? 광어 자체도 괜찮았는데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옆에서 받쳐주니까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청어 이솝에 맡기는 와사비 올려서 간장에 찍어 먹으라고 했는데 이 자체에 간이 있어서 그냥 먹어도 괜찮겠어요. 청어는 말랑말랑 촉촉하니 안에 생강이랑 간뼈, 쪽파 이 조합이 섞이면 웬만하면 다 맛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무난했습니다. 아기간이에요. 아,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저는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 안케모보다는 이렇게 양념에 졸여낸 스타일이 좋은데 단짠단짠함이 깊숙이 잘 배있고 부드럽고 고소한 감칠맛 덩어리라서 술안주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민물장어 운하기구이인데요. 부드럽고 촉촉한 스타일은 아니고 겉에 양념을 발라서 계속 구워냈기 때문에 코팅이 돼서 바삭해요. 약간 부드러운 장어 강정 같은 느낌? 같이 나온 오이절임도 맛있네요. 신조가 들어간 모시조개 육수 베이스에 스이모노 나오고 이제 스시가 슬슬 나올 차례인데 요상한 게 나왔어요. 아니, 육기가 나오더라니까요? 아나고 소스로 만든 육기입니다. 마피클도 같이 나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안에 장어가 들어가 있어요. 폰타네아 소스 같은 친숙한 맛이 느껴졌는데 육기도 그냥 딱딱한 맛 있어서 이거는 좀 곤란한 육기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지금부터는 손 닦고 초밥 먹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첫점은 참돔이에요. 먹자마자 저는 아, 심 셰프님은 이제 아오마츠에서 꽃을 피우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샤리 밥알이 살아있고 초는 적초로 블렌딩했는데 어느 정도 간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마라고 하죠. 초밥의 크기가 큰 편인데 제가 보통 이렇게 큰 초밥을 먹으면 금방 배불러서 뒤에 음식이 물릴까봐 초반에 샤리를 줄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맛있어서 줄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먹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방어 뱃살이에요. 방어에는 이렇게 마늘을 올려주는 경우가 잦은데 이 조합 먹다가 그냥 방어만 나오면 살짝 밋밋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튼 방어도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은 단새우. 단새우는 달달한 대신에 그 새우에서 나오는 찐득한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먹을 때 샤리가 풀어지지 않고 단새우랑 혼연일체 돼서 같이 뒤엉켜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새우의 감칠맛이 더해지니까 마무리가 진하게 남기 때문에 이때 또 한 잔 해주면 되고 삼치입니다. 불질해서 불량 나고요. 살이 연해서 밥이랑 같이 입안에 스며드네요. 다음은 9일 숙성한 전어. 위에 올라간 가루는 오버로라고 새우 가루인데요. 그냥 가루네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걸 만들려면 1시간 반 동안 수분을 날리면서 볶아줘야 합니다. 저는 전어를 잘 못 먹기 때문에 너무 빡센 맛은 힘들어하는데 이거는 적당했어요. 복어의 정소인 시라꼬입니다. 아래 샤리 깔려있고 김소스도 올라가 있는데 조금 라이트한 크림 리조또 먹는 것 같고 김소스가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요건 추가금을 내고 먹은 보리새우인데요. 추가금은 15,000원이에요. 자, 15,000원이면 우선 국밥 2개에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먹을 게 많죠. 보리새우 가격 자체가 높긴 하지만 제가 런치 때 보리새우 추가는 해봤어도 디너 때 추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마카세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보리새우 포함 여부가 다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오면 땡큐인데 요새 물가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우선은 크기가 엄청 크고 역시나 맛은 좋습니다. 한 입에 먹기는 힘들 것 같아서 반띵해서 하나를 두 개처럼 먹었습니다. 한 입에 먹기 좀 아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참치는 간장이 절인 붉은살 쪽이랑 뱃살 나왔는데 무난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전갱이 다음에는 우니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오가와 우니인데 한 판에 25~26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저렴하게 사오셨다고 했어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한 판에 70알 정도 들어있었으니까 한 알에 한 3,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다 6달 정도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2만 원이 좀 안 돼요. 정말 자본주의의 한입만이었다. 다음은 언제 먹어도 예술인 금태인데요. 김 위에 샤리 놓고 구운 금태 올리고 마늘 오로시까지 올려서 손에 꼭 쥐어주십니다. 금태살이 부드럽게 부서지면서 기름이 콸콸콸 나오는데 마늘 덕에 느끼함도 없고 아주 맛있네요. 이때쯤 장국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름진 거 먹고 나서 먹는 장국이 진짜 맛있거든요. 타이밍 좋았고요.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고등어는 제가 먹긴 먹는데 배부를 때는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이때 배가 좀 부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패스할까 하다가 일행들이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하길래 먹었는데 말 듣길 잘했네요. 안에는 밥꼬지가 아닌 조림 표고버섯이 들어있었고 고등어는 지방의 고소함이 막 폭발하는 것까진 아니었는데 풍미 좋고 비릿함도 별로 없고 간이 잘 돼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스시의 끝을 알리는 붕장어 안하고입니다. 타리소스가 듬뿍 발라진 게 인상적이에요. 따끈따끈 온도감 좋았고 가시도 잘 제거됐고 포슬포슬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이 교꾼은 제가 두 개를 받았는데 같이 식사한 동생이 다이어트할 때 닭가슴살이랑 계란을 하도 먹어서 계란을 패스한다길래 제가 넙죽 받아서 먹었습니다. 왕이득. 마무리로 녹차는 생차라고 녹차 잎을 한번 쪄낸 뒤에 말려내서 색이 진하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스크림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차도 함께 나오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시 아오마츠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일행이 예약 잡아놓은 거 그냥 따라간 거라서 별 기대 없이 갔었는데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시 크기가 커서 배도 넉넉히 부르고 접객도 좋고 무엇보다 샤리가 맛있더라고요. 적초가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갈릴만하게 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타는 이제 운이나 보리새우, 금태같이 가격대가 있는 생선들은 먹자마자 자본주의의 맛을 느끼게끔 해주지만 다른 생선들은 모난 것 없이 무난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리와의 밸런스가 좋아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오랜만에 4년 전 영상을 보는데 셰프님은 스시를 계속 주시고 있고 저는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고 둘 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가 다시 만나니까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아, 이번 리뷰는 친근한 마음이 한 스푼도 들어가지 않은 소신껏한 리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스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